유튜브를 보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미드, 영화를 강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미드나 영화가 정답은 아니죠. 그것도 하나의 여러가지 공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저는요, 미드와 영화가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부분이 뭔지 제가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다가 약간 거부감이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약간 과장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양해하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Chin. Do you use this one? Do you use this one? . 자, 영화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영화에 나오는, 미드에 나오는 그런 표현이 무조건 원어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딱 영화를 보다가 어떤 표현이 딱 나왔어요. 모르는 표현이에요. 그거를 네이버나 구글에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 표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원어민들이 정말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일까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원어민들하고 일주일에도 벌써 소통을 상당히 많이 해요. 온라인으로도 소통을 좀 많이 하고 오프라인으로도 소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어민들한테 많이 질문을 해요. 이런 표현들 같은 경우를. 왜냐하면 저도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영어로 생각하고 한다고 하지만 원어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디엄이나 슬랭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왜? 실제로 많이 사용하진 않는데 모르는 원어민들도 있는데 그거를 우리 한국 사람이 굳이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이디엄이나 슬랭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나 물어봐도, 예를 들어서 미국 영어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 미국에 있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20대, 30대 아주 어린아이는 아닐 수가 있겠죠. 그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라면 그거는 기억하고 자주 사용해도 좋지만 딱 물어봤는데 원어민들이 모르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렇죠? 어떤 원어민들을 알고 있어요. 어떤 원어민은 몰라요. 그러면 그 표현은 자주 나온다라는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표현은 웬만하면 그냥 암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바로 미드를 공부할 때 상당히 공부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없이 많은 미국에 있는 다양한 20대, 30대 주로 이 친구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실제로 필터링을 시키고 있는 작업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제가 유튜브나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이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많이 풀어낼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책으로도 제가 출판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해 주셨습니다. 친구들, 일단은 영화를 볼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실력보다 상당히 많이 빠를 수 있어요. 물론 그 영화를 나누어서 문장별로 그냥 계속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Glenn, you gotta take that shirt off, pal. Glenn, you gotta take that shirt off, pal. Glenn, you gotta take that shirt off, pal. 쉐도잉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나 영어를 오랫동안 공부했기 때문에. 저 20년 넘게 공부했고요. 20년이 뭐야? 25년 공부했네. 25년? 27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외국 생활을 했어요. 대학교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컴퍼니를 운영했어요. 캐나다에서. 그런데도 영어에 쉐도잉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You gotta take the shirt off. No, God, please, no. 그런데요, 사실 개별의 어떠한 발음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듣고 비슷한 소리를 낸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린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서 성인이 되어서 소리를 듣고 따라하는 능력은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인 발음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소리를 내고 어떻게 연음이 되면서 그와 같은 것은 공부를 통해서 그런 어떠한 기초 부분이 있어야지 그렇게 빨리 들리는 것도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영화를 공부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I'm throwing those kind of expressions that I got from some books, some students that they got from some like movies or sitcoms or like anywhere else. I don't know exactly where they got those expressions, right? So some of the expressions that Korean people, they're literally going right down in the memory so much, like this. I think it's stupid. You know what, and I'll tell you to shake it off. You don't have to know everything. Exactly. There are new expressions all the time. Yeah, yeah. All right, so thank you for having me out. I think, you know, I got to talk to my students about that. You told me. Thank you a lot. Okay, good. All right, thank you. Bye-bye.